식품 공정상 식품에 들어있는 효소 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탄수화물 분해유소인 아밀라제와 단백질 분해유소인 프로테아제입니다. 우리는 시중에 파는 효소액과 집에서 만든 효소액 총 10가지를 모았습니다. 그리고 한 연구소에 효소 활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과연 전문가들의 말대로 효소액에는 효소가 없을까? 정밀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.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?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대부분이 0에서 1 수준, 2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. 그 무슨 효과가 있을 정도로 있어야 있다고 하는 거지. 그 미량 있는 건 있다고 안 해요. 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이 1800이나 되는 파인애플과 비교해보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햄버거 패티에 파인애플을 갈아서 재워놓고 12시간이 흘렀습니다. 햄버거 패티가 두 조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.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고기를 분해한 것입니다. 단백질 분해 활성이 1800인 파인애플에 비해 0에서 1 정도의 수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